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는 건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젊은이들 감각에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없고 그저 복받고 천국 가라 이런 구태의연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만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지식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옛날 일제시대에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갔는데 현대사회는 사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바랄 것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최근에 총의 통계표를 보니까 교인이 약 7, 80만 명이 줄었대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 왜 떠났을까? 목사님 설교하고 젊은이들의 감각하고 맞질 않아.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 과연 그 목사님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야. 내 생각에는 젊은 목사들이 다 알지만은 결국은 지 목숨 하나 지키는 거야. 자기 가족하고 먹기 살기 위해서. 교회는 대부분이 보면 기득권층과 기득권에서부터 압제받는 사람들, 평민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보면 다 기득권 세력이야. 돈 많이 내고 또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목사가 아모스 선지자가 한 얘기처럼 너는 성 밖에서 정의를 외쳐라. 그 모르는 거 아니지. 시국을 비판하고 정의를 외쳤다간 기득권 세력이 목사님 좀 그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쫓겨나면 그 가족하고 애들은 어떻게 해? 지금 교회에 담임하기 힘들어. 교회 하나 담임 목사 구하면 이력서가 보통 300장씩 돌아. 신학교 졸업해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많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 아는 젊은 목사들이 그래. 정의를 교회에서 외치겠어? 그랬다간 목사님 나가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쫓겨나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가정은 어떻게. 이래서 말을 못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 속에 흘러가고 있지. 그러니까 천주교 캐톨릭은 정의 평화 사제단이 있어가지고 할 소리 하거든. 그 학생들이 전부 그걸로 몰려가는 거지. 개신교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이게 한국교회야. 그래서 되겠어? 요즘에게 한 여인이 국정을 농락했다고 해서 광화문에 모인 그 사람들이 누가 동원해서 나왔다고 생각해?
아니지, 자발적이지. 거기 보면 난세번 나가봤지만 중고등부 학생, 엄마 아버지들, 그다음에 젊은이들, 그리고 전부 자발적으로 나온 거거든. 왜냐면 그만큼 국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불의한 나라, 권세, 부정과 부패가 심한 이거 못 보겠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가 위임한 권력, 이거 내놓으라. 내려놔라. 그 외쳐가지고 국회가 그걸 받아서 탄핵을 했잖아. 이건 순전히 민중들의 함성이 권력 잡은 자를 내려앉게 했다는 것이거든. 그럼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느냐? 아니야. 한 사람도 그 모임 가운데 이후에 내가 무슨 장관 되겠다, 내가 뭐 국회의원 되겠다, 그런 사심 있는 모임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그들은 추이름을 쓰고 나와서 함성을 외쳤는데, 교회는 그 가운데 몇 교회를 나왔을까? 내가 보기엔 한 교회도 안 나와. 우리 젊은 목사들이 두번 나가서 시위는 했지만, 그 소수야. 한 번은 5, 60명, 한 번은 한 7, 80명, 그렇게 두번 나왔는데, 우리 총회만 해도 총회장이 시국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총회에서 모였는데,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고 기도회만 하니까, 저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가 이게 무슨 기도회냐?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는 이 시국 기도회가 무슨 시국 기도회냐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총회장 답변이 재밌어.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맞긴 맞아.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한 7, 80명이 모여서 시국 기도회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화문에 나갔다고. 그거에 대한 반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그저 지나온 현황인데, 국민의 그 함성이 8차례나 울려 퍼질 때 교회는 뭘 했을까? 교회는 뭐한게 없어. 이게 저 한심한 노릇이지. 그래서 나는 오늘 뭐 여기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하길래 무슨 얘기를 할까 해서, 아, 로마서 13장 바울의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개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도 들은 게 많아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신학교 나와서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가만히 성경을 잘, 그것도 한 10년 이상 지나서 주소 이것저것 보니까, 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아니다. 그래서 6월 항쟁에 뛰어들었지. 이제 국민운동본부의 실행위원회 돼가지고 우리가 군부 독재, 장충체육관에서 뽑는 대통령 우리는 안 한다.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직선제를 하자. 이렇게 외치고, 그때에는 24개 단체가 모여서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때도 시청 앞에 한 100만이 모였어요. 근데 뜻밖의 우리가 예상 못한 건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넥타이를 맨 젊은이들이 거기 함께 호응했습니다. 그 넥타이 부대가 동원했다 그런 거죠. 그때 군사정부는 최루탄을 쐈습니다. 그 최루탄을 쐈는데도 사람들이 요동치 않고 직선제, 개헌 반대 이렇게 했거든. 삼선 개헌 반대. 그때 이제 12명의 실행위원이 성공회로 들어갔는데, 성공회에 들어가서 12시에 종을 치고, 각 교회 종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택시 기사들은 자동차 가준 사람 경적을 울리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5월 29일에 향림교회에서 시국 대책위원회를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6월 10일에 날짜는 정했습니다. 장소도 정했는데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어. 시간은 6월 10일 아침에 각자 12시에 모인다. 이렇게 했는데 상상외로 많은 숫자가 모여서 했는데 우리는 그때 거기서 성공회 주교관에서 모여서 2박 3일인 동안에 밖을 못 나왔으니까. 나오면 체포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결론이 우리가 무슨 체포당하는 것을 무서워서 이걸 했느냐?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12명. 목사가, 네 사람. 그러니까 박현교 목사, 나, 오충일 목사 이렇게 시해지고 불교가 지선스님, 지관스님, 정치인이 양순직 의원, 김영준 의원, 그 다음에 이계택 의원 이렇게 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이 개훈재 씨, 또 재정구 씨, 송석찬 씨, 그 다음에 여자가 유시민이 누나 유시춘. 이렇게 12시, 12명이, 13명이 남대문소에 가서 연행돼서 조사받고 각자 흩어졌어요. 나는 장안평 분실에 와서 조사를 받고 성동경찰서에 이틀인가 사흘 있다가 이제 서대문소로 갔는데 그것이 한국의 정치사를 변혁시켰다고 우리가 자부하는데 그리고 6.29 선언이 났잖아요. 직선제로. 그래서 우리가 7월 5일 날 서대문에서 석방에서 나왔지. 근데 그때도 우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그런 운동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성경에 입각해서 로마 13정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뛰어들어간 거지.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 내가 무슨 정치단 장관을 누구 시키셔? 도지사를 누구 시키셔? 내가 뭐, 이게 정치야. 그럼 우리는 그런 거안 하잖아. 잘못을 지적하는 거지. 이제 로마서 13장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이 13장은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권력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났을 때에는 통치의 정당성을 소멸시키고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먼저 1절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개 이 말씀을 악용하면 권력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 오역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말은 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절대적 권력을 상대적 권력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절대적 권력이 아니다 말이야. 이게 상대적 권력이다 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즉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절대적 존재를 했습니다. 황제가 내가 신이다 말이야. 이렇게 한 로마 시대거든. 그런데 이 바울은 황제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상대적 권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황제, 당신이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권력을 권력자다 이런 얘기. 그 이 말씀을 한 원독자 참 그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보면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나리온 보면 황제 가이사 황제 얼굴이 있고 다 그렇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을 때입니다. 그 황제를 신으로 여겨 주는 황제의 입장에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황제가 좋아했을까? 아니지. 분노했을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당시 황제는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하던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이 말은 황제를 모독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 13장은 신이라고 불리는 황제를 향해서 그대는 하나님이 세웠었다고 함으로써 황제를 종으로 만들려 버리는 번역을 시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세워준 권력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바울 얘기는. 중세 이후에 왕과 독재자들은 로마서 13장을 악용해서 절대적 권력을 얻고 민주주의를 탄압했습니다. 가까운 근대 우리 사를 봐요. 일제 때에는 일본 군국주의와 총독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럴 때 로마서 13장을 이용했어요. 해방 이후에도 군사 독재와 국가 권력에 자행하는 자리에서도 정치적 침묵과 독재의 부역을 정당화하는데도 역시 로마서 13장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서 13장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대로 로마서 13장은 부패 권력의 바람과 달리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도 하나님에게서 권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 해석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신이라 하고 황제라고 하고 모든 권력을 줬다 해도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불과해. 이런 얘기.
이제 4절을 우리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 국민의 평안과 복지를 위해서 세워진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 4절에 나오는 사역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 바울은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는 치욕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불쾌하게 짝이 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절대 권력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공동 번역서에 우리가 천주교가 함께 쓰는 공동 번역서에는 이렇게 있어요.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 공동 번역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통치자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력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권력자를 세우신 것은 권력자의 사적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적 유익을 위해서 세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 당시에는. 백성은 권력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권력적 사고에 대해서 바울은 권력은 국민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새로운 세계관을 던져놨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권력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주어졌기에 이 칼을 사용하는 공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며 불의를 외면하며 복지를 시행하는 공익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공권력에 대하여 반드시 불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런 불순종이다. 로마서 13장 4절은 권력의 유익을 위해 국민이 존재한다는 로마적 개념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서 국민을 위해 권력이 존재한다고 바울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큰 뜻이죠. 그러므로 성경적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자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공화국은 국민이 권력자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력은 국민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준 것이기에 통치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때 수정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도 순종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또 우리가 5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권세에 순종할 이유는 진노됨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을 이 5절에 있는 양심에 따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이유이면서 동시에 불순종할 이유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할 것은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고 했지 양심을 거슬러 가면서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 교회사를 보면 놀랍게도 영국의 피의 여왕 메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투쟁했던 청교도들은 로마서 13장 5절의 말씀을 저항의 근거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5절을 들어서 자기들이 메리 여왕하고 투쟁하는 근거를 삼았던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브리치는 웨스턴 빈스터 교회 통화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모든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인해서 청교도들은 영국 왕에 불순종하고 미국에 가서 왕과 싸워 독립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리포트 스코틀랜드 청교도 목사는 법과 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왕도 법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스코틀랜드 청교도 목사가 쓴 법과 왕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이렇게 리드포트 스코틀랜드 목사는 왕도 법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신이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직접 주지를 않았다고 가르쳤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동의할 때까지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도 동의돼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는 사울이 죽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싸우고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즉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백성들의 동의와 추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권 신수설을
주권 재민론을 통해 실현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투표와 추대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개인 권리를 공직자에게 위임함으로 공직자가 공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국민의 공익과 복지 사회 질서 및 부패를 막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공직자에게 위임한 것이에요. 또한 국민과 공직자 사이에 우리가 고난을 주는 대신 공익을 추구하라는 계약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사회 계약의 정신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이 계약을 어기고 불의를 행한다면 계약을 어긴 것이 돼서 공직자에 대하여 국민은 그 공직자에게서 공권력을 소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컬의 국민 소환권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군대를 동원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공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버틴다면 국민은 불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근대 민주주의 이론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성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 기초를 누가 제시했는가? 바로 청교도 개혁파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듣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세웠어요. 지금의 교회들은 로마 13장에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거스리며 순종을 가르쳐 왔습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도적인 오해를 넘어서 바울이 말한 로마서 13장을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영역 주권이 따로 있어요.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 국가 기능은 간섭과 억압보다 상호 존중과 순종의 미덕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나 백성은 교회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탈한다면 바로 잡을 책임이 있음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순종의 이유와 불순종의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역기능과 순기능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기능을 해야 할 때 역기능을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악기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일부 교역자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둠과 혼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광화문에 나와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요. 마침내 권력자를 탄핵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웃지 못할 일은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어느 목사님의 이름으로 문자가 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박근혜를 위해서 광화문에 모이자고. 그런 웃지 못할 목사님도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둠과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바로 세상에 나가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성 밖에 나가 정의를 외쳐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와 교육자 일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부패 권력에 편승해서 사익을 취하고 독재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또한 지식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옛날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들이 먹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통탄할 뿐이죠. 주님은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정의가 호수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 책임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는 일꾼으로서 앞장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침묵을 해야 되고 이 부정부패 권력에 순종해야 되고 양심을 거스려가면서 입을 다물어야 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바울은 절대 권력이 상대적 권력으로 약화시키는 로마서 13장을 쓴 겁니다. 근데 이걸 악용해서 우리는 그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순종해라? 어디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공동변호사처럼 우리들의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로마서 13장을 오해하면서 목사들이 부패 권력에 부역하는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이 로마서 13장 내가 설명한 것을 잘 들으시고 양심을 거슬려가면서 순종할 이유는 없어요. 그 불순종하라는 것이죠. 권력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서 세운 심부름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은 사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두서없는 얘기지만 제가 로마서 13장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권력의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집을 나가봤지만 중고등부 학생, 엄마, 아버지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그리고 전부 자발적으로 나온 거거든. 왜냐면 그만큼 국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불의한 나라, 권세, 부정과 부패가 심한 이거 못 보겠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가 위임한 권력, 이거 내놓으라. 내려놔라. 그 외쳐가지고 국회가 그걸 받아서 탄핵을 했잖아. 이건 순전히 민중들의 함성이 권력 잡은 자를 내려앉게 했다는 것이거든. 그럼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느냐? 아니야. 한 사람도 그 모임 가운데 이후에 내가 무슨 장관 되겠다, 내가 뭐 국회의원 된다, 그런 사심 있는 모임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그들은 추이름을 쓰고 나와서 함성을 외쳤는데 교회는 그 가운데 몇 교회를 나왔을까? 내가 보기엔 한 교회도 안 나와. 우리 젊은 목사들이 두 번 나가서 시위는 했지만 그 소수야. 한 번은 5, 60명, 한 번은 한 7, 80명 그렇게 두 번 나왔는데 우리 총회만 해도 총회장이 시국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총회에서 모였는데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고 기도회만 하니까 저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가 이게 무슨 기도회냐. 성명서 하나 발표 못하는 이 시국기도회가 무슨 시국기도회냐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총회장 답변이 재밌어.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맞긴 맞긴 맞아.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한 7, 80명이 모여서 근데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보면 다 기득권 세력이야. 돈 많이 내고 또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목사가 아모스 선지자가 한 얘기처럼 너는 성 밖에서 정의를 외쳐라. 그 모르는 거 아니지. 시국을 비판하고 정의를 외쳤다간 기득권 세력이 목사님 좀 그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쫓겨나면 그 가족하고 애들은 어떻게 해? 지금 교회에 담임하기 힘들어. 교회 하나 담임 목사 구하면 이력서가 보청 300장씩 돌아. 신학교 졸업해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많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걸 아는 젊은 목사들이 그래, 정의를 교회에서 외치겠어? 그랬다간 목사님 나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쫓겨나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가정은 어떻게. 이래서 말을 못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 속에 흘러가고 있지. 그러니까 천주교 캐톨릭은 정의 평화 사제단이 있어가지고 할 소리 하거든. 그 학생들이 전부 그걸로 몰려가는 거지. 개신교는 말 한마디 안 해요. 이게 한국교회야.
그래서 되겠어? 요즘에게 한 여인이 국정을 농락했다고 해서 광화문에 모인 그 사람들이 누가 동원해서 나왔다고 생각해? 아니지, 자발적이지. 거기 보면 난 넥타이 부대가 동원했다 그런 거죠. 그때 군사정부는 최루탄을 쐈습니다. 그 최루탄을 쐈는데도 사람들이 요동치 않고 직선제, 개헌 반대 이렇게 했거든. 삼선 개헌 반대. 그때 이제 12명의 실행위원이 성공회로 들어갔는데, 성공회에 들어가서 12시에 종을 치고, 각 교회 종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택시 기사들은 자동차 가준 사람은 경적을 울리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5월 29일에 향림교회에서 시국 대책위원회를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6월 10일에 날짜는 정했습니다. 장소도 정했는데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어. 시간은 6월 10일 아침에 각자 12시에 모인다. 이렇게 했는데 상상외로 많은 숫자가 모여서 했는데 우리는 그때 거기서 성공회 주교관에서 모여서 2박 3일인 동안에 밖을 못 나왔으니까. 나오면 체포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결론이, 우리가 무슨 체포당하는 것을 무서워서 이걸 했느냐?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12명. 목사가, 4사람. 그러니까 박현교 목사, 나, 오충일 목사 이렇게 있고, 불교가 지선 스님, 지관 스님, 정치인이 양순직 의원, 김영준 의원, 그다음에 이계택 의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인이 개훈재 씨, 또 재정구 씨, 송석찬 씨, 그다음에 여자가 유시민이 누나 유시춘. 이렇게 12시, 12명이, 13명이 남대문소에 가서 연행돼서 조사받고 각자 흩어졌어요. 나는 장안평 분실에 와서 조사를 받고 성동경찰서. 요즘 한국교회가 사회 지탄을 받는 건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젊은이들 감각에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없고, 그저 복받고 천국 가라. 이런 구태의연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만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지식인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옛날 일제시대에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갔는데, 현대사회는 사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바랄 것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최근에 총의 통계표를 보니까 교인이 약 7, 80만 명이 줄었대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 왜 떠났을까? 목사님 설교하고 젊은이들의 감각하고 맞질 않아.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
과연 그 목사님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젊은 목사들이 다 알지만은 결국은 지 목숨 하나 지키는 거야. 자기 가족하고 먹기 살기 위해서. 교회는 대부분이 보면 기득권층과 기득권에서부터 압제받는 사람들, 평민들이 다 섞여 있어요. 시국 기도회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화문에 나갔다고. 그거에 대한 반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그저 지나온 현황인데, 국민의 그 함성이 8차례나 울려 퍼질 때 교회는 뭘 했을까? 교회는 뭐한게 없어. 이게 저 한심한 노릇이지. 그래서 나는 오늘 뭐 여기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하길래 무슨 얘기를 할까 해서 아, 로마서 13장 바울의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개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도 들은 게 많아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신학교 나와서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가만히 성경을 잘, 그것도 한 10년 이상 지나서 주소 이것저것 보니까 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아니다. 그래서 6월 항쟁에 뛰어들었지. 이제 국민운동본부의 실행위원회 돼가지고 우리가 군부 독재, 장충체육관에서 뽑는 대통령 우리는 안 한다.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직선제를 하자. 이렇게 외치고 그때에는 24개 단체가 모여서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때도 시청 앞에 한 100만이 모였어요. 근데 뜻밖의 우리가 예상 못한 건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넥타이를 맨 젊은이들이 거기 함께 호응했습니다.